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드디어 아이폰 12를 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2의 소식 쉽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총 4종류로 출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아이폰 12 모델들은 모두 아이폰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휴대폰 업계 최초로 5나노미터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셋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모든 모델에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명암비가 200만 대 1로 LCD 패널에 비해 뛰어난 명암비를 자랑하며 2배 이상의 밝은 밝기를 자랑합니다. 코닝과 협력하여 가장 견고한 글라스, 새로운 세라믹 쉴드를 도입해서 내구성이 향상되어 낙하 성능도 4배 더 나아졌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인 IP68 등급으로 6m 수심에서 30분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위한 스마트 HDR3를 지원을 하고 돌비 비전 4K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루머로 돌았던 120Hz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에어파워나 에어태그는 발표되지 않았고 맥세이프 방식의 혁신적인 신형 액세서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는 최대 15W를 제공하고 기존 QI 방식의 제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석 방식으로 쉽게 부착되는 새로운 실리콘, 가죽 및 클리어 케이스, 그리고 가죽 지갑을 제공을 하고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출시가 되면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이어팟을 모두 제공하지 않고 USB C2 라이트닝 케이블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2는 총 5가지 컬러, 화이트, 블랙,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2의 카메라는 듀얼 12메가픽셀 카메라로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아이폰 8보다 작은 크기지만 아이폰 12와 동일한 구성 및 스펙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G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가격은 95만원부터 기본 용량은 64기가부터 시작하고 아이폰 12의 가격은 109만원부터 시작하고 용량은 미니와 동일하게 64기가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라인은 프로와 맥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가 사이즈만 달랐던 반면 이번 12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카메라 성능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프로급 12메가픽셀 카메라 시스템으로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카메라, 망원 카메라 이렇게 3개의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디퓨전 성능 강화 및 전면 카메라까지 총 4개의 카메라에서 디퓨전이 적용되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와 로우의 장점을 결합한 애플 프로 로우를 지원합니다. 프로 라인은 라이다 센서 적용으로 AR 심도 측정 기능 및 저조도에서도 초점 정확도가 증가하고 측정 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야간 모드에서도 인물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2.5배 광학 줌이 가능한 65mm 초점 거리에 새로운 망원 카메라가 적용되었고 새로운 1.7미크로 픽셀로 47% 커져서 저조도에서 87%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새로운 센서 시프트 방식의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12 프로 모델과 또 다른 카메라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보다 더 커진 사이즈로 12 프로는 6.1인치형, 12 프로 맥스는 6.7인치형이 되었습니다. 12 프로의 가격은 128기가 135만원부터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10월 16일 사전 예약, 10월 23일 출시, 12 미니와 12 프로 맥스는 11월 6일 사전 예약, 11월 13일 출시합니다. 국내에서도 아이폰 12와 12 프로 모델은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10월 30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4개의 모델로 출시함과 동시에 프로 맥스에서의 카메라를 차별화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작고 가벼운 모델을 원하신다면 아이폰 12 미니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이즈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 모델,
사진과 영상 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12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카메라와 성능을 원하신다면 사이즈와 무게의 압박에도 프로 맥스를 선택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국내 출시와 함께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니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